자, 채연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만드십니다. My dad makes ice cream. 그렇지. My dad makes ice cream. 자, 그래서 여기에 make가 아니고 makes인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왜 make 하면, 그렇지. 이 속에 뭐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같이 못쓰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얘는 요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make가 만들다라는 하다시면 원래 do가 있어야 되는데 왜 do가 아니고 왜 does가 숨어있는 거죠? 하나씩 그리고 그렇지. 자, 만드는 행동을 누가 하냐면은 my dad가 하는데, my dad는 선생님 계속 이런 얘기했어. my dad는 안만 길어봤자, 자, my dad는 일단 한 명이지. 그러면 he, she, it 중에 하나로 바꿔서 쓸수 있단 말이야. 안만 길어봤자라 그런 거야. 그런 거고,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my dad는 남자야, 여자야?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빼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요 대신에 뭘 써도 he를 써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he makes하고 똑같은 규칙을 어디에서도 사용해야 된다. my dad makes 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건 기본 문장이었고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는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드시나요?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 그렇지. 더즈가 두번 들어갈 뻔했어. 오케이.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이 문장이 뭐라고요?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지. Does my dad make ice cream? 예,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he니까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뭐라고요?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을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네요.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Very good.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와우. 자, 나의 아빠도 남자 한 명이니까 my dad도 안만 길어봤자 he죠. Your dad도 똑같죠. 갑자기 남자가 여자 된거 여러 명된거 아니잖아. 그렇죠? Your dad도 똑같이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doesn't make 하고 똑같은 규칙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하래요. 뭔일 생긴 건 아니네요. 오케이.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아이스크림 안 만든다 했으니까 도대체 뭘 만드는지 궁금해졌어 또. My dad make make. 오케이. 방금 채연이가 말한 건 묻는 느낌이 안 들어. What my dad make? 메이킹? 메이킹은 무슨 뜻이지? What my dad make? 오케이. 방금 채연이가 말한 문자가 묻는 느낌이 안 들어. 묻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What does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알겠어요? 자, 묻고 싶을 땐 do나 does가 튀어나와서 여기에서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여기 he죠. he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이 속에 원래 나의 아빠가 만든다는 뭐였어? 나의 아빠가 만든다. my dad makes였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묻는 느낌이 안 들고 이건 마침표 찍는 거야. 나는 물음표 하고 싶어.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던 뭐를 꺼내서 does를 꺼내서 이 does가 어디로 간다? 이 가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쓸 건데 일로 가지. 그러면 does my dad make 하면 드디어 뭐할수 있게 됐다. 물음표 할수 있게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채연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이거야.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 not을 넣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My dad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뭐라고요? What 하고 똑같은 규칙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쿠키를 만드신대요. Your dad make cookies. 오케이. 방금 한 문장은 어딘가 틀렸어. My dad make Your dad making cookies. 오케이. 어딘가 틀렸어. Your dad making cookies 하면 안 되는데. 메이크하고 메이킹은 뜻이 다른데. 오케이, 맞았어. 뭐라고? Your dad makes cookies. 오케이, your dad makes cookies. 자, 계속해서 이거 틀렸었어. 다시 누가 뭐 한다잖아. 누가 뭐 한다. Your dad 한번 길어봤자 히면 메이킹도 아니고 메이크도 아니고 뭐가 돼야 돼? makes.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어야지. he makes. 그가 만든다. 너의 아빠가 쿠키 만드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메이크하고 메이킹이 뭐가 다른지 선생님이 설명해줬는데, 채연이 기억나는데도 얘기해줘야 돼. 자, 이렇게 간단한 대화가 하나 끝났고요. 다음, 간단한 대화. He is making ice cream. 그렇지. He is making ice cream. 자, 그러면 약속대로 make하고 making이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주세요. make는 무슨 뜻인데? 그렇죠. 만들다라는 무슨 시다? 하다시고,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이 세상 모든 하다시는 뭘할수 있다 그랬어? ing를 붙일 수 있다. 됐습니까? 모든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 있다. 그럼 왜 붙였는데 도대체? 다른 뜻으로 바꿔쓰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좀 다른 뜻으로 바꿔쓰기 위해서. make는 만들다인데 making으로 모습이 바뀌면 무슨 뜻이 된다 그랬어요? 자, 선생님 이제 여섯 번째 얘기한다. 만드는 중인 이란 뜻으로 바뀐다 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그러면 시가 바뀌었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 만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들, 피자 만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피자 만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피자 만드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 사람들. 그래서 뭐뭐 하다에 다시 또 얘기한다. 다음번엔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선생님 땅방 때리면서 가르쳐준다 그랬어. 뭐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의 무슨 시가 된다? 어떤 시로 바뀐다? 그러면 어떤을 뭐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이거 ing가 붙어서 이게 된 거고요. 또 ing를 붙여줍니까? 자, 그는 행복하다가 뭐였어? 그는 행복하다. 여기에 is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된다 그랬어? 해피가 무슨 뜻이고, 얘가 무슨 씨인데?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피자 만드는 사람들. 내가 필요한 건 어떤이야? 어떻다야? 그러면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로 만들어주면, 주고 싶으면 무슨 시,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떤 시, 어디에,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떤 시, 앞에 뭘 쓴다? 비동사를 쓴다. 그렇지. 비동사를 쓴다. is일 수도 있고, am일 수도 있고, 또 뭐?
R일 수도 있고, M is R을 쓰면 이렇게 합쳐서 he니까 he랑 같이 쓰는 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is만 남은 거고, he is happy 하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행복하다가 됐지. 다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무슨 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 어떤 그렇지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쓰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요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만드는 중인이었는데, making만 하면 만드는 중인이었는데, 이 앞에다가 be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드는 중이다. 됐습니까? 아무 때나 ing 붙여갖고, he making, 막 이러면 안 돼. he doesn't making,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그걸 태연이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자, 기본 문장입니다, 이거는. He's making ice cream.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Is he make ice cream? 그렇죠. Is he making? He is making을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Is he? He is를 is he? 하면 묻는 느낌 들죠. Is he making ice cream? Is he making ice cream? 그런데,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은 아니래요. No, he is making ice. No, he is. No, is he not making ice cream? 오케이, 순서가 엉망진창이 됐어. No, he isn't not making ice cream. 그렇지. He is making, he is not making. 오케이,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No, he isn't not making ice cream. 한번 더.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그렇지.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is not 줄였으면 뭐 된다 했어요? Isn't. 그렇죠, isn't.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don't나 doesn't 이렇게 쓰지 말라고 내가 이걸 일부러 여기다 넣은 거야. He is don't 뭐, he is doesn't 이러면 안 돼. He is not making만 하면 되는 거야. be 동사 있을 땐 그냥 not만 쓰는 거예요. 하다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don't나 doesn't를 만드는 거야. Is not making ice cream. 그러면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라 했으니까 궁금한 게또 생겼죠. What is he make? 자, 정리해서 한번 더. What is he make? What he is make? 자, 메이크인지 메이킹인지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할 때. What he is making? 오케이. 방금 채연이가 말한 문장은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어. 자, 메이크인지 메이킹인지 명확하게 해달라 그랬어. 오케이,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어. What is he make? What is he make? 맞아요? 그는 만드는 중이다가 뭐였어? 그는 만드는 중이다. 그는 만드는 중이다. 그는 만드는 중이다. 자, 쟤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될것 같아. 알겠습니까? 조금만 더 공부해보자.